제가 좁쌀여드름으로 계속 고생한 게 지금 장장 2년이나 되는데요. 2년 동안 계속 피부 업앤다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쌓아온 이제 좁쌀 가라앉히는 루틴 같은 것들이 생겼단 말이죠. 좁쌀여드름에는 각질 관리, 생활 습관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분 관리. 정말 수분을 쾅쾅 촉촉촉촉 하게 채워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요. 사실 피부에 수분을 채우는 작업은 트러블을 잠재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냥 결관리, 보습관리, 전반적인 피부관리 면에서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피부에 고민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줘야 되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진짜 이 피부에 수분 채우는 저의 루틴을 숨김없이 꼼꼼히 진짜 낱낱이 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약간 이너뷰티 뭐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씩 마시고 그런 내적인 것들 말고 순전히 스킨케어, 외부적 스킨케어 면에서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진짜 가장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팩을 해주는 건데 수분 팩을 해주는 거예요. 수분 팩. 이건 이제 사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실 두 번 이상 뭐 해도 되고요. 귀찮을 땐 그냥 마스크팩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마스크팩보다 그냥 평소에 사용하시는 스킨케어로 수분 팩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저는 이 필리밀리의 히알루론산 화장솜 요거를 사용하는데 일반 스킨팩 화장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거를 그냥 요런 물토너 같은 거 있죠. 콧물 제형이나 좀 에센스 같은 느낌의 토너 말고 정말 일반적인 이런 찰랑찰랑한 물토너를 솜에 듬뿍듬뿍 적셔가지고 스킨팩을 해줄 거예요. 이건 히알루론산 들어간 물토너인데 수분 채워주기 딱 좋죠. 히알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수분 앰플 있죠. 이 수분 앰플을 진짜 아낌없이 듬뿍 피부에다가 아주 그냥 도포를 해줄 거예요. 이 수분 앰플은 바로 나인위시스의 하이드라 앰플인데요. 제가 진짜 속건조도 너무 심하고 피부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시중에 수분 앰플 온갖 뭐 수분 채운다는 앰플은 다양하게 정말 거의 다 써봤는데 요즘 정착한 건 요거입니다. 베리뷰티 화해 올리브영 3관왕을 한 수분 앰플이고 2021 화해 트렌드 어워드 인생템 부문 1위, 2020 올리브영 온라인몰 에센스 세럼 부문 판매 베스트 1위, 2018 뷰티 어워즈 게리뷰티 뷰라벨 수분 앰플 부문 1위를 차지한 제품입니다. 코코넛 야자 열매에서 55%, 8중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72시간 동안 피부 속보습 효과가 깊게 지속이 되고요. 얘가 사실 나인위시스 브랜드 공식몰에서 판매율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앰플. 진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얘가 특히 좋은 게 뭐냐면 군더더기가 진짜 없어요. 진짜 그냥 호불호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수분 앰플. 막 지나친 기능성 성분이 있어서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또 지나치게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맹탕처럼 순하기만 한 그런 제품도 아니고 정말 속수분을 잘 채워주면서 끈적임도 없고 사용감도 산뜻하고 정말 깔끔하게 수분 채우기 좋은 앰플. 진짜 얘는 누구든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진짜 장담하는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앰플입니다. 너무 손이 자주 가가지고 없어져갑니다. 진짜 쟁여놓고 써야 되는 그런 템이고요. 이렇게 앰플 듬뿍듬뿍 도포해주고 나서 만들어둔 스킨팩을 위에 올려가지고 수분 증발을 살짝 막아주는 거예요. 이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떼주면 진짜 피부에 수분 공급이 왕땅왕땅 돼가지고 트러블도 많이 가라앉고 화장 전에 하면 진짜 메이크업 너무 잘 먹습니다. 진짜 쫀쫀쫍쫍 팅글광하게 아주 잘 먹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수분팩 같은 거 해주고 나서 모델링팩 같은 거 있죠. 모델링팩으로 마무리 샥 해줘도 좋고 평소에 이렇게 사용하는 스킨케어로 수분팩 해주는 거 그냥 마스크팩 붙이는 거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수분 관리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진짜 무려 하루 만에 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날 밤에 찍고 이 하이드라 앰플로 자기 전에 수분팩 해주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찍은 사진인데 큰 염증성 트러블 이런 거 빼고 이런 작은 미세한 좁쌀 같은 것도 보이죠? 이런 거 진짜 하루 만에 싹 가라앉은 거 보이세요? 정말 수분 진정에 왕땅 효과가 좋습니다요. 아니 해서 제가 이번에 요 앰플 있잖아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원래 공동구매 같은 거 제가 절대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 후메이크업 채널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스킨케어 공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최초로 스킨케어 공구를 하게 됐냐. 정말 그 정도로 요 나인위시스 하이드라 앰플이면 내가 공구를 할만 하겠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최초로 스킨케어 공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파격적인 할인가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진짜 뭐 거저입니다. 거저. 50% 할인. 근데 두 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 앰플을 그냥 데일리로 맨날 바를 때도 쓰고 그냥 수분팩 할 때도 쓰고 하니까 되게 아낌없이 왕땅왕땅 바른단 말이에요. 막 진짜 듬뿍듬뿍 발라요. 근데 용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금방금방 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많이 쟁여두고 써야 되는 그런 템인데 해서 두 개 드리는 가격에서 또 50%를 할인을 해가지고 거의 뭐 원 플러스 원인데 또 반값이야. 그러니까 하나는 공짜인데 그걸 또 반값으로 줘. 진짜 완전 미친 파격들이잖아. 놓칠 수가 없는 파격들이죠. 근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무난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템이에요. 그냥 정말 피부에 수분 채워주는 기능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기능이고 너무 막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맹탕 같지도 않고 적절하게 순한 효과까지 있고 누구에게나 다 무난하게 잘 맞을 수 있고 정말 불만족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공구를 절대 안 하는 제가 호불호가 절대 안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 있게 공구를 하기로 진행한 제품이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공동구매 가격이나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거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물광 뿜뿜 수분 촉촉 피부 뿜뿜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